나폴레옹을 격퇴한 것은 영국과 러시아였다. 나폴레옹 지휘하에 승승장구하면서 유럽을 호령하던 프랑스의 대육군은 러시아 원정에서 러시아군과 동장군에게 괴멸당한다. 1814년 엘바섬으로 유배된 나폴레옹은 1년 만에 탈출하여 다시 군대를 일으킨다. 그러나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의 웰링턴이 이끄는 영국 네덜란드 연합왕국, 해노버 왕국, 나사우 공국, 브라운슈바이크 공국 연합군과 블뷰허가 지휘하는 프로이센 연합군에게 패한다. 나폴레옹은 두 번째 유배지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한다.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영국과 러시아는 본격적인 패권 다툼에 돌입한다. 영국은 전형적인 해양 세력이었던 반면 러시아는 전형적인 대륙 세력이었다. 영국은 바다를 지배하면서 5대양 6대주를 아우르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한다. 반면 러시아는 동유럽에서 극동아시아에 이르는 거대한 내륙 제국을 건설한다. 1891년에 시작하여 1916년에 완성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러시아가 영국의 해로 장악에 맞서서 육로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군 수송로 겸 무역로를 구축하고자 한 야심찬 시도였다. 이 과정에서 영국과 러시아는 끊임없이 부딪힌다. 정글북, 킴의 저자이며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대문호 루디아드 키플링은 19세기 내내 지속된 영국과 러시아 간의 세력 다툼을 The Great Game이라 명명한다. 러시아의 팽창은 19세기 초반부터 시작된다. 1804년에서 1813년까지의 제1차 러시아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카프카스의 조지아, 다게스탄, 아제르바이잔을 흡수한 러시아는 1826년에서 1828년 제2차 러시아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켜 아르메니아를 복속시키고 오스만 터키 제국 동쪽 끝에 이그디르주를 빼앗는다. 그러나 아무리 내륙을 개발한다 하여도 바다로 진출하는 것은 필수였다. 러시아는 발트 함대를 1703년에 창설하고 흑해 함대를 1783년에 그리고 태평양 함대를 1731년 창설하여 갖고 있었다. 그러나 칼리닌그라드에 기지를 둔 발트 함대는 북유럽에 갇혀 있었다. 대서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영국 해협을 지나야 했다.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에 본부를 둔 흑해 함대 역시 대서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오스만 터키 제국이 장악하고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 영국이 제해권을 쥐고 있던 지중해를 거쳐야 했다. 한편 원래 오호츠크에 본부를 두었던 극동 함대는 1860년 러시아가 청으로부터 연해주를 할양받은 후 남쪽의 블라디보스톡으로 기지를 옮기지만 연중 평균 4개월 얼어붙는 블라디보스톡항은 함대의 기지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였다. 그나마 함대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지키고 있는 쓰시마 해협, 오늘의 대한 해협을 지나야 했다. 러시아는 끊임없이 바다로 나갈 길을 찾았고, 영국은 계속해서 러시아의 시도를 좌절시킨다. 1853년에서 1856년에는 크림 전쟁이 발발한다. 러시아와 오스만 터키 제국 사이의 국경은 흑해 서쪽 연안의 다뉴브강이었다. 러시아는 1853년 다뉴브강 이남의 오스만 터키 제국의 영토, 오늘의 루마니아를 침공한다. 당시 터키 제국이 아시아의 병자로 불리면서 쇠락하고 있던 틈을 타서 흑해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전략적 요충인 보스포러스 해협을 점령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영국은 프랑스, 터키와 연합하여 러시아를 격퇴한다. 전쟁에서 패한 러시아는 개전 당시 점령했던 터키의 영토를 되돌려준 것은 물론 1806년에서 1812년 러시아 터키 전쟁에서 할양받았던 베사라비아, 오늘의 몰도바 공화국마저 터키에게 돌려주는 굴욕적인 파리 조약을 맺는다. 이로써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 지중해와 대서양으로 진출하려던 러시아의 남하 전략은 실패한다. 지중해로 나가는 길을 봉쇄당한 러시아는 내륙을 통한 동진을 본격화하여 1863년에는 카자흐스탄,
1866년에는 부하라 에미르국, 오늘의 우즈베키스탄, 1873년에는 히바칸국, 오늘의 북부 투르크메니스탄을 점령하고, 1876년에는 코칸드칸국, 오늘의 키르기스탄과 서부 타지키스탄을 합병한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인도의 보호령과 식민지를 갖고 있던 영국은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통해 남하하여 페르시아만이나 인도양으로 진출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이 역시 봉쇄하고자 한다. 러시아가 인도양으로 진출할 경우 영국 식민제국의 보석, 크라운 줄로 불린 인도를 위협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하여 영국은 1878년 제2차 영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켜 아프가니스탄을 보호령으로 만들고 오토만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히바칸국과 부하라 아미르국을 러시아와 대영제국 간의 완충지대로 만든다. 1879년에서 1881년에 일어난 1, 2 사태 역시 영국과 러시아 간의 그레이트 게임의 일환이었다. 인도양으로의 진출마저 봉쇄된 러시아는 동진을 계속하여 1858년에는 아이훈 조약으로 청으로부터 아무르강 이북 지역을 빼앗고 1860년에는 베이징 조약으로 역시 청으로부터 연해주와 남부 하바롭스크 지역을 할양받는다. 그리고 1875년에는 일본과의 영토 협정을 통해 사할린을 양도받는다. 러시아의 영토가 극동에 이르면서 러시아와 영국 간의 세력 다툼의 초점 역시 극동으로 옮겨온다. 거문도 사건은 The Great Game이 극동 아시아에 도달했다는 신호탄이었다.